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달리시다가 휴게소 들릴 때 미리 아 여기서 쉬자. 그래 다음 휴게소에서 휴게소 얼마 남았지? 어, 휴게소 20km. 그러면 미리부터 오른쪽 차로로 가서 최소한 한 2km 남겨놓고서는 미리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야 좀 더 가다 더 가다 하다 아 여기 대각선으로 들어가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는 대형 트럭입니다. 15톤 트럭이고요. 짐을 20톤 싣고 있습니다. 35톤의 육중한 몸매를 이끌고 시속 77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제일 바깥차로 가고 있죠. 잘 가고 있는데요. 저 1차로 저 검은차. 아이고. 우와. 만약에 정면 들이받았으면 저 승용차 운전자 사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승용차가 튕겨졌네요. 블박차가 빨리 브레이크 잡으면서 승용차랑 옆면이 부딪히면서 튕겼는데요. 만약에 블박차가 그냥 밀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승용차요? 성냥갑 구겨지듯이 구겨집니다. 그러면 사망합니다. 블박차 운전자 정말 감사하죠. 아이고 이렇게 빨리 브레이크 잡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승용차 측에서 하는 소리가 이번 사고는 트럭도 좀 잘못이 있네요. 아, 제가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거 봤으면 미리 조심했어야죠. 이번 사고 90대 10입니다. 블박 트럭도 10%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정말 블박차에게도 10%가 잘못이 있는 걸까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블박차에게 10% 잘못이 있다는 것은 100명의 운전자가 똑같은 상황에서 10명은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승용차 쪽에서는 승용차가 들어올 때 1차로에서 2차로 들어올 때 흰색 차랑 부딪힐 뻔했잖아요. 흰색 차가 3차로에서 피해서 갔잖아요. 그걸 보고 미리 조심했어야지 눈 떴다 뭐해요? 이만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때 거리가 몇 미터나 될까요? 블박 트럭에서 바라볼 때 왼쪽으로 한 25m 될까요? 30m 될까요? 1, 2, 3, 4차로. 다섯 번 차로는 휴게소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4차로를 달리고 있는 대형 트럭 운전자가 1차로, 2차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승용차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큰 트럭은요. 멀리 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돼 있죠. 트럭은 운전석이 높습니다. 2m가 넘습니다. 승용차 지붕 위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는 안 보여요. 저 멀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 만일 트럭 운전자가 옆에, 여기 양쪽을 본다 그러면 운전 제대로 못해요. 앞쪽을 못 봅니다. 그래서 1차로에서 2차로 들어올 때 그 상황은 트럭 운전자에게 안 보일 상황입니다. 설령 보였다 하더라도 상대차가 깜빡이를 안 켰어요. 깜빡이 안 켜고 아 1차로에서 2차로 들어오나 보다. 그 정도로 생각하죠. 그런데 2차로에서 3차로까지 3차로, 4차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블박차 운전자가 즉각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승용차 운전자가 살았죠. 이번 사고는 서로 운이 좋았어요. 운 나빴으면 사망사고로 이어졌을 사고입니다. 또는 블박트럭이 휙 틀다가 블박차가 넘어지거나 또는 왼쪽으로 들었으면 뒤에서 오는 차랑 사고라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 사고를 블박차 운전자가 막은 거예요. 만약에 대형사고로 이어졌으면 승용차 보험사에서는 돈이 매덕 수십억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거를 승용차 조금 망가지고 블박차 조금 망가진 그 정도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블박차에게 10% 잘못이 있다 그러면 블박차 운전자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번 사고는 볼 것도 없이 100대 0이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 동의하시죠? 오직 승용차 보험사 직원만 동의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 있어서 100대 0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승용차가 쭉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백색 안전지대 앞에 플러스 탄력봉이 있죠. 그 앞에 가서 이거 못 들어가겠네. 각도가 안 맞네. 거기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거기 멈췄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런 사고 지출로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지? 어, 고속도로 바뀌었네? 잘 모르면 미리 오른쪽 탔어요, 미리. 어, 좀 더 갈까? 아니야, 아니야, 좀 더 가도 돼. 그러다가 지금 같은 사고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입니다. 하나뿐인 내 생명, 내 스스로 지키십시오.